입니다. 제가 묻겠습니다.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가하는데 5일만 휴가를 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? 예, 또 의원님. 220만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 못하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? 그분들에게 돌아갈 30조 중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얼마가 돌아갑니까? 말씀해 보세요. 의원님, 그거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이렇게 계층별로 돈을 갖다가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관련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든가 교육 아니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그분들이 생계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소비 쿠폰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설계돼 있는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 계층별로 다 이렇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뭐 재정도 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이죠. 장관님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시민들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죠? 아니 그렇지 관심도 않습니다. 없죠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예? 그렇지 어떻게 않습니다. 220만 명이 저 시민들이 그 관심 대상에서 관심 대상도 없다는 얘기입니까?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는지 말씀을 해보세요. 그런 말씀을 하셔야 이게 재난 추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저희가 소비 쿠폰을 주는 것도 다 생계보호 대상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17만에서 22만원까지 소비 쿠폰을 주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그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할 때 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돌봄 쿠폰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가 있고요. 직업훈련 또는 이 구직촉진수당도 저희가 이번에 취성폐 지원을 늘리면서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. 지금 우리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네. 지금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말씀드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, 플랫폼 노동자들, 프리랜서들, 그다음에 이런 그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해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착한 건물주 만나서 50% DC 해주면은 그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좋습니다. 좋은데요. 중요한 것은 그럼 착한 건물주 못 만난 임대인들은 어떡합니까? 저는 정부가 건물주 지원도 좋지만 그런 선한 운동을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영업이 안 돼가지고 이달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임대인을 위한 공정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. 착한 건물주 못 만난 그런 임대인들은 어떡합니까?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예, 의원님 그래서 임대료 인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건대 정말 범국민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.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지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전 지금 세계 경제 기구에서도 네. 다 현금 직접 지원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에?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 있는 도지사들도 재난 기본 소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정리를 해주시죠.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. 오늘 생중계 되고 있고 다른 분들 다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십시오. 외국에만 그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의원님 저희도 뭐 일각에서 이렇게 재난 기본 소득을 제공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. 저희도 검토를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대로는 아마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. 기재부가 이런 그 상투적인 특경 말고 직접 피해자에게 삶의 위기를 덜어주는 그런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네,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또 뭐 잘 새겨 듣겠습니다. 정부가 추경안을 내면서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취지를 담으려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